자, 둘, 셋. 자, 다음 랩풀다운입니다. 랩풀다운 하는데 벨트를 왜 차냐? 이게 수축하는 게 이게 그 민소매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가려져가지고 제가 시청각 교육 때문에 차는 거지 절대 이 중량이 무거워서 차는 건 아닙니다. 자, 랩풀다운 마찬가지. 아까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 광배의 넓이와 길이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랩풀다운 그리고 친업. 친업이라고 하면 이제 넓게 잡은 턱걸이죠. 자, 마찬가지로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견갑골이 뒤로 완벽하게 접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죽지뼈가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자, 그렇게 되려면 항상 이 잘못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시트 조절을 너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당길 때 뒤로 누울 수밖에 없어요. 자,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이 광배의 넓이와 길이라고 했는데 누워버리면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롱풀하고 같은 그런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랩풀다운에도 앉을 때도 항상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 끝에만 거치시면 돼요. 안전바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무릎 끝에를 거치시면 되는 거고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았습니다. 자 1번 자 어깨라 그랬죠. 1번 어깨 먼저 끌어내린다. 2번 팔꿈치를 끌어당긴다. 절대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그냥 손으로 당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견갑골에 회전력이 없으면 절대 등은 발달되지 않습니다. 자 어깨 먼저 끌어내리면서 견갑골을 최대한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 팔꿈치로 나머지 견갑골을 끝까지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 마찬가지 팔꿈치와 어깨를 같이 주면서 자 팔을 다 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어깨를 주게 되면 이 광배근이 이렇게 같이 딸려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팔을 다 필 필요 없어요. 자 그냥 단순히 팔을 펴는 것보다 당겼을 때 어깨를 들어주면서 팔꿈치를 보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광배가 더 늘어나죠. 어깨가 올라가면 자 광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단순히 팔을 당겨서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끌어당기고 어깨와 팔꿈치가 올라간대. 한 가지 팁이 있다라고 하면 올라감과 동시에 힙을 살짝 들어주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힙을 살짝 떠지게끔 둘 이런 식으로 셋 이런 식으로 넷 다섯 여섯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깨 팔꿈치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깨 팔꿈치가 가되 힙까지 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광배가 쭉 딸려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팔을 펴시면 돼요. 팔을 의도적으로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깨를 이제 견갑골에 못 걸어가지고 그냥 팔만 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를 견갑골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딸려가게끔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길 때는 강하게 수축 강하게 수축했다가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당기고 엉덩이가 살짝 들리게끔 둘 팔은 맨 마지막에 펴주는 거예요. 팔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자 어깨 팔꿈치 힙 팔 자 순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팔을 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만 자연스럽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광배가 요 아래까지 허리까지 내려오게 되죠. 광배가. 자, 너무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 그 해당 부위의 고립이 정말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자극이 되면 여러분들도 운동하실 때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 오늘 그냥 운동 설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운동이 다 돼버리네. 아, 약간 좀 카페인 무섭다. 그래서 오늘은 롱풀과 랫풀다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즘 좀 육아 때문에 바쁘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몸 관리가 엉망이 돼서 그렇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관리가 된 모습으로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벗고 실제로 그 근육의 움직임과 쓰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벼운 운동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왜 이 부위는 안 해요? 이 부위는 안 해요. 기다리시면 차근차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운동, 모든 시간이 되는 여건 한에서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나 먹방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그만하면 안 되냐 우리. 근데 그냥 먹으러 가자 이제.